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있음으로 해서 그 생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몇 킬로 정도 돼요? 얘들 지금 한 4킬로? 4, 5킬로? 수달이 정도입니다. 넓은 데 있다라. 그러면 일단 옮기죠? 어이구야. 이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음이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런 개체들이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렇게 구조 신고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. 잘 잤어? 야.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,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. 순찰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 지금 적응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건강한 것 같아요. 제2의 후바오 아니면 후바오를 등달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보도가 된다면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과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달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달의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.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교육적인 거, 보존적인 역할도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.